오늘은 이나니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이나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네, 앵크링 크기 날씨가 상당히 덥죠. 아, 네, 덥고 습합니다, 지금. 그렇죠. 네. 아, 이 기후하고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아, 어떤 점이 공통점이 있죠? 네, 이 더위도 계속 더운 것이 아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선선해지고 추워지고 하듯이 지금 현재 주식시장도 보면은 상당히 날씨와 달리 춥습니다. 아, 상당히 많이 하락이 있는데 이것이 계속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처럼 하락을 하고 나면은 상승을 하는 이런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기후하고 주식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미 그 시장에서는 이 주식이 하락하는 어떤 모멘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게 지금 금리 인상이죠. 그죠? 그러면 이 금리 인상이 금리 인상은 뭡니까? 5단계의 어떤 그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는 베이비 스텝이었습니다. 0.25. 그죠? 그다음에는 빅 스텝 0.5. 지금 자이언트 스텝까지 0.75가 와 있는데 파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이 금리 인상은 지속되고 금리 인하는 2024년부터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남아있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울트라 자이언트인데 이거는 금리 인상이 1% 이상 되는 경우인데요. 지금 단계별로 지금 다 와 있기 때문에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우 지수가 3만이 깨지고 지금 나스닥 시장이 지금 만 포인트를 깨기 위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진행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뭐냐면은 전체의 숲, 그죠? 이제 모든 종목들이 개별 종목이든 지수 관련한 종목이든 모든 것들이 지수가 어떤 형태를 갖추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은 약간 지수와 무관하게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형태가 있는데요. 사실 이 주식시장의 사이클이 약간 3년 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코로나 때는 금방 하락하고 금방 터닝을 했는데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약간의 이제 변화를 주면서 그죠? 항상 똑같은 패턴은 안 나오거든요. 유사 패턴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시장의 모습은 제가 봤을 때 좀 3년 주기다. 그러면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계속 하락 방향이다. 그죠? 12월까지 금리 인상이 남아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울트라 자이언트 1% 이상 되는 금리 인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와 같은 시장에서 손을 놓고 있어야 되느냐면은 그게 아니죠. 주식은 하락하고 나면은 지금 이제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약간 하락의 방향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201선 밑에 있는 종목들은 좀 더 하락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약간 행보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좀 행보를 하다가 뭐 한 하반기쯤 이렇게 들어서면서 정말 또 한 번의 시장이 올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은 뭐냐면은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따라가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재건 관련한 종목은 뭐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당장 이렇게 뭡니까 협상에 들어가서 종전선언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심리거든요. 그러면 종전을 하지 않아도 그죠 우리가 지금 시장이 이렇게 힘들고 그죠 곡물과 식량 이런 종목들이 막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쟁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인데 그렇다면은 이 재건 관련한 종목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현대 에버다임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하나씩 움직이면서 우죽순으로 이렇게 나와줄 수가 있는데, 이번 주에는 그죠? 기대 심리, 주식은 약간의 기대 심리에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재건 관련주
관련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이미 현재 에버다인, 대모, 해인, 그죠? 뭐 KH건설 많이 있습니다. 사항기계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형태를 갖추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뭐 그런 전략들은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전문가 이난이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